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40도가 넘는 이른 폭염이 쏟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전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공공 조명 켜는 시간까지 아끼고 있다는데요. 한국식 이름을 쓰는 현지 통신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선아 통신원. 네,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네, 베트남은 올여름 무더위도 일찍 찾아오고 강도도 더 강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상 당국에 따르면 올여름 첫 폭염은 지난달 초에 찾아왔습니다. 첫 2주 동안 중부와 북서부 지역은 섭씨 37도에서 40도까지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예안성의 경우 베트남 역대 최고 기온인 44.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는 비가 몇 차례 내리면서 폭염이 다소 잦잦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폭염은 지난 지구 온난화와 3년 만에 찾아온 엘니노의 영향이 겹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올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위가 더 장기간 이어지고 폭염도 더 자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으로 대도시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도심 전력 소비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베트남 전력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하루의 전국 전력 소비량은 9억 2,400만 킬로와트시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나 증가했습니다.